네, 안녕하세요. 루더빅입니다. 오랜만에 스크림 메카닉을 찾아뵙죠. 스크림 메카닉을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제가 안 한 이유는 어머니 창작물이 소개할 만한 소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요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게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무슨 특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요, 바로 자동차, 특수한 컨셉의 자동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컬 머스카인데, 머스카가 스컬 이 뼈 컨셉의 형태의 이제 차량을 소개할 건데요. 얼굴이 파피루스 닮았어. 파피루스 닮지 않았어요? 그 이제 언더테일에 나오는 그 해골 캐릭터인데 되게 유쾌하죠. 자, 유쾌한 캐릭터인데, 자, 이렇게 달리는데 렉이 안 생기는 거 보면 최적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전이 잘 안 되네요. 핸들링이 좀 안 좋고, 서스펜션 안전성은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뭐 있는지 한번 보죠. 1번을 누르면 부스터가 켜지고요, 3번을 누르면 팔을 팔이 움직여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한데? 오, 부스터 때문에 막 엎어지려고 하는데 엎어지지 않습니다. 부스터는 끌게요. 와, 팔 움직이는 거 보소. 디테일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자, 다음 차량은 이제 딴 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정도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했고 좀 많이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차를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이제 이걸 다운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컨셉이 아니고 토요타. 오, 토요타야? 토요타 랜드 크루세이어. 자, 안 보였어. 크루세이어? 잠시만요. 크루세이어 맞구나. 틀리면 그 댓글로 친절하게 적어주세요.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이쪽에 날려있네요, 운전석이. 오, 이 1, 2번을 열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3번, 4번 하면 이렇게 뒷문 열리고, 5번은 이렇게 앞에 있는 엔진실이 열리네요. 차가 빠르진 않지만 되게 안정적이 달리네. 와, 서스펜션 잘 만들어놨네? 나 이렇게 잘 만드는 거 오랜만에 본다. 오, 실제 차의 서스펜션을 응용해가지고 이 스크랩 메카닉에 있는 서스펜션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스펜션을 섞어가지고 안정적인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오, 되게 빨라. 오,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가 붙네요. 되게 신기하다. 자, 이렇게 드리프트도 가능하다는 사실, 서스펜션만 잘 만들면. 자, 그리고 다음 차량. 자, 이번 차량은 뭘까요? 이건 지난번 소개했었고. 자, 이게 랜드크루세이어 캠퍼라는 차량인데, 좀 약간 여행용 차량 같이 생겼네요. 뒤에 막 짐이 올려져 있네. 안에 뭔가 있네. 잠시만요. 이 뒷문을 열어야 되나? 문을 열어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나 보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침실이 있네. 침실이 있고, 뭔데, 화장실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와, 이거 깨끗이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좁다. 그래도 있다는 사실에 되게 중요하죠.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불나오는 이제 가스레인지이고, 이제 이게 물 나오는 식수대, 아니면 싱크대 뭐 이런 거죠. 화장실에 쓰이는 휴지를 여기다 뒀네. 여기도 있는데 휴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구만. 그리고 이걸 열면 이게 라이트인가봐요. 오, 라이트가 주황색으로 나오네. 침대에는 이게 모드가 아니어서 못 눕네요.
되게 피크피크하다. 자, 이걸 한번 달려보죠. 이것도 서스펜션이 잘 만들어진 상태이군요.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잘 조절하지 않으면 엎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근데 저는 이런 형태는 약간 물리 엔진의 이런 렉을 발생하는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걸려서 물리 엔진이 계속 접촉하면 렉이 걸리거나 아니면 게임이 튕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만 했으니까 튕기지 않는 거죠, 사실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버튼 뭐지? 천장도 열리네요. 와, 신기한데? 오, 신기하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를 소환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버퍼스!